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응? 더블 할래? 타 더블 할래. 이제 이제 더블 할래 넘어가겠습니다. 타 더블 할래. 하면서 봐. 드르르르르 자 지금 동인천과 동인천 동인천에 경우기가 있는 살롱 살룬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고 왔어요 어 맛있게 먹었어? 맛있다. 우리 네, 아, 예. 영민이 형 또 이렇게 입고 또 처음 보네 영민이 형. 응? 야 씨, 바지 뭐냐? 어. 이거 더블 하래. 테드라는? 저는 오늘 다 더블 하래래요. 오늘 더블 하래. 예. 전 다. 어, 우리 스타일 장난 아닌데. 네? 다 더블 하래. 자 동인천 살룬 더 베스트 왔습니다. 경욱이 오랜만 보시죠.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이거 어떤 곳인지. 살룬드 인천 살룬드 웨스트 살룬드 웨스트 여기는 이제 저희가 동인천에 저희 더블아를 좋아하는 지인들끼리 좀 만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샵 개념은 아니고 뭐 다 판매도 하고 판매는 하죠. 판매는 하는데 뭐 그렇게 뭐 판매를 목적으로 주로 해서 만든 공간은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끼리 좀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아지트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옷도 갖다 놓고 네 자기 옷들이 어쨌든 뭐 이베이가 됐든 일본 옥션이 됐든 인터넷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이트도 실패하는 옷들이 많잖아요. 뭐 쿨 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뭐 그런 거 갖다 놓고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나눠 드리는 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류 샵은 아니네. 네 의류 샵으로 만든 판매는 하지만 네. 어, 더블 할라이 매니아 분들 계시면 여기 동인천 사운드 웨스트 오시면은 진짜 멋진 아이템도 엄청 많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한 거지 여기. 여긴 뭐 100% 거의 수작업으로. 수작업 저희끼리 네. 노가다 해가지고 직접. 네. 어 인테리어도 진짜 멋있고 빈티지 느낌 아주 팍팍 나는 아주 멋진 샵입니다. 샵이라고 되잖아 샵. 뭐 샵이라고. 살룬드 웨스트. 그 살룬드 웨스트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여기 주소 나가니까 인스타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거 해보시고 그 더블 아르디나 뭐 빈티지 매니아분도 오시면은 정말 천국이에요. 그냥 많이들 놀러 오시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좀 접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사실은 더블아를 제품을 뭐 이런 웨스턴 스타일이나 뭐 더블아를 이런 브랜드 한번 접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근데 여기는 연락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개방돼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문 열어놓고 이렇게 개방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정하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 제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일본 브랜드를 많이 입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더블아렐이랑 이런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빈티지 한번 입어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인테리어랑 옷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딴 데서 죽인다. 예. 이 어디 거야? 그럼 그냥 빈티지. 빈티지. 와, 이건 섭 카보이 스타일. 오씨. 내 사이즈인데? 예. 어, 가죽이 장난 아니다. 그죠? 어. 그게 되게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막상 입으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가죽 색깔이 지금 원단이 장난 아닙니다. 아우터 무슨 코트야 코트? 네 더블 할래 아, 코트는 아니고요. 재킷이죠. 더블 할래 재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이쁘네. 어 이것도 내 사이즈네. 부장님 사이즈가 나네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보면 엄청 화려해 보이는데 입으면 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어, 너 더블 할래 자켓
색감이랑 핏이 다 너무 좋습니다. 겨울 입어도 포사이드 라이더 자켓. 더 찢어진 거. 이것도 새거? 이거 새거야? 네. 이것도 내 사이즈네. 포사이드 라이더 자켓 더블 RL. 가죽 질감이 장난 아니고요. 여기 스티치. 스티치 컬러가 다른 게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거 여기. 이게 포인트죠? 어, 이 포인트. 오, 딱 내 사이즈네 이거. 딱인데? 오, RR 데님? 네, 어, 되게 좋은. 편하, 되게 편해요. 원단이 되게 부드러워. 엘라코 데님이랑 틀려? 아, 달라요. 이쁘다. 달라요. 그냥 입어보면 달라요. 진짜 편한 것 같아. 소스 단추도 있네. 엘라코 너무 딱딱한 느낌이면은 운스가 좀 안 나? 운스는 좀 나죠. 부드러워. 차가 되게, 난, 되게 난... 편해. 그냥 RRL 데님. 딱 이 사이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거야? 더블 RRL. 아니 그걸 물어보지 마. 그냥 더블 RRL. 더블 RRL. 이거 좀 작다. 근데 특이하죠? 스타일만 봐봐요. 지금 그 서스펜더라는 색깔이 잘 맞네. 옛날 찰리 채플린 스타일인가? 약간 좀... 영국 신사모자 스타일? 네. 어, 더블 RRL 느낌 원단이 존나입니다. 7.4분의 1 같은데 이거는? 사이즈를 엄청 특이하...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막상 또 쓰면 딱 그렇지도 않아요. 이 복장에는 조금 검은색이랑 좀 안 맞는 게 있어. 너 검은 거 있지 않아? 저는 검은 거는 그때 샀잖아 1억에서. 그게 네 거야? 네, 이건 제 거예요. 프리일러스 거예요. 아, 그게 산 거잖아. 예. 네. 어우, 더블 RL 반팔 셔츠 정말 이쁘죠. 패턴이 장난입니다. 모자도 더블 RL. 에칸티노 페드라보다 정말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셔츠는 반팔은 잘 안 입는데 요거는 진짜 땡깁니다. 반팔. 어, 진짜 이뻐요. 돈 많이 버십시오. 어, 진짜 멋진 더블 RL 아이템들과 빈티지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인천 살론 이런 빈티지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해도 되니까 멋진 아이템들을 이런 숨어있는 샵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지만 봐봐. 바지 핏이 엄청 오 바지 이쁘다. 바지 이쁘죠. 이게 셋업이야? 이게 셋업이야? 예, 셋업이야. 맨 위에 잠가봐요. 맨 위에도 그죠? 오, 딱인데? 이게 너무 이뻐요. 데님이지 위아래 데님. 예. 옛날 USN 네. 네군 스타일. 네. 여기다 이제 세일러햇만 쓰면은 딱. 세일러햇이나 뭐 이런 와치캡. 이게 살짝 그거 같은데? 그지? 덱팬츠? 야! 아, 덱자켓? 덱자켓 느낌. 지금 사이즈도 딱 맞는 거. 다 내 사이즈야. 다 내 사이즈. 바지 정말 이쁘죠. 포켓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포켓이. 자, 더블 RL USN 상하 데님 셋업입니다. 뭐 사이즈가 딱 제 사이즈예요. 딱 좋고 촬영감 좋고 핏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자만 딱 세일러에만 쓰면 미외군 간지 빈티지 스타 데님인데도 네. 되게 편하고 색감도 되게 좋아. 영해졌어. 영해졌어 지금. 더 좋았어? 딱인데. 아라렐 데님 셋업. 저건 빈티지. 저거 한번 입어봐. 저 진짜 멋있어. 좀 이런 일본 브랜드랑은 좀 느낌이 그치? 좀 약간 다르죠? 더 남자다운 느낌 있네. 성남자 스타일. 콜로라도에 이게 더 잘 어울릴 수 있겠다. 그니까 딱 페드라 쓰고 콜라도 끌고 뭐 미국 스타일이. 어 여기 인테리어랑 진짜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보시면 지하 1층에 있는데 제 빈티지하고 인테리어 나무 되어 있잖아. 나무 요것도 인천 그 폐 선박에서 직접 나무 구해서 수작업으로 인테리어를 한 나무입니다. 경호 이거 네가 만든 거지 알아요 이거? 네. 요거는 경호기가 공장에서 만든 거냐? 회사 직장. 어. 저 알아요. 이거 직접 만든 RRL 로고. 장난이죠. 오 씨. 경호기가 만든 거. 경호기가 만든 RRL 로고. 장난입니다. 오, 씨. 스텍스? 오, 더블 RRL 패드라. 확실히 웨스턴 느낌 있네. 그치, 각이 딱 져있죠. 혹시 일본 브랜드 패드라는 느낌이 틀리구나.
크죠? 틀리죠? 아메리칸 느낌이 더 남자다운 스타일. 야, 페드로라도 다 이게 조금씩 디테일이 틀린가 봐. 아, 틀려요. 그러니까. 나보지. 아, 봐. 그런가? 야, 영민 형 봐봐. 무슨 또 이상한 소리야, 진짜. 아, 몰라. 아, 형, 이거 좀. 바지, 바지. 벨트가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거. 벨트를 하나 줄까? 잠깐만. 여름 워크웨어, 여름 남자 패션입니다. 하와이 셔츠와 페드라 그리고 화이트 팬츠 이렇게 이러면 여름 멋진 시원한 남자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 이게 것입니다. 더블 RL 티지 빈티지 웨스턴 셔츠를 착용했습니다. 이 패턴이랑 핏이 장난 아니야. 잘 맞네. 사이즈 딱 내 사이즈. 오, 그 서스펜더랑 되게 잘 맞는다. 네. 엘라코브 서스인데 셔츠랑 잘 코디가 잘 맞습니다. 딱이지. 오, 이 패턴이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나바오 패턴이에요. 나바오 패턴. 그래서 처음 해볼 때는 좀 약간 화려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진짜 저기 포인트로 입고죠. 가을에 딱 이렇게 입고 다니면 완전 뒤에도 뒤에 스티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얘네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체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디를? 아, 배 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낄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빈티지 버클이거든요. 아, 버클을 교환할 수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에 드는 버클로 바꿔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 RL 벨트는 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몰랐죠. 별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버클만 사서 바꿔달 수 있어요. 버클 퀄리티 장난 아닌데? 네. 더블 RL이랑 머신 옷들 많이 봤는데 진짜 세상에 옷이 너무 이쁜 옷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사고 싶고 지르고 싶고 하지만 이 무력을 채우기엔 패션의 완성은 월급. 그게 핵심이죠. 머니. 아이템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도 해보세요. 네. 한번 이런 더블 RL 제품들 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없잖아요. 국내에는. 이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소통하려고 만든 장소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오셔서 다 입어보시면 됩니다. 살론 더 웨스트 동인천에 있으니까 여기 한번 구경하거나 옷 보고 싶은 분들은 얘한테 DM 보내서 얘기하고 만나서 그러면 자세 가이드 안내를 해줄 거예요. 자,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더블 RL이 TOP라면 일본 브랜드는 넷지비 커피 비하자면 뭔 소리야.